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설 연휴 동안 은혜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아직도 우리 생활 가운데 자리 잡아 예배와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많은 제약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루빨리 종식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후에 김성령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 잘 집중해서 내용들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성령의 감동이 느껴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루빨리 예배당에 모든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항상 함께 해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안녕하세요. 성령 전도사님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들어보아요. 함께 오늘의 제목 읽어보아요. 시작! 하나님이 가장 높은 분이세요. 잘 읽어주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기네스북을 알고 있나요? 기네스북은 세계 최고의 기록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여기를 보아요. 어떤가요? 그래요. 키가 엄청 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키가 가장 큰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기록되었어요. 이 사람의 키는 무려 247cm나 된다고 해요. 이번에는 이 사람을 보아요. 어떤가요? 네. 두 번째 손가락으로 몸을 지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한 손가락으로 오른쪽 집게 손가락으로 팔굽혀펴기를 12번이나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오른손 집게 손가락으로 팔굽혀펴기를 가장 많이 한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기록됐어요.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싶은 마음, 최고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모든 것에서 최고이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가장 높으신 분이세요. 그분은 누구실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아요. 전도사님과 말씀 읽어보아요. 시작!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시편 113편 4절 말씀. 아멘. 가장 높은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보다도 높으시고 하늘보다도 높으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세요. 함께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말씀 속으로 출발! 하나님이 홍수로 땅을 벌하신 후 노아와 가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자녀를 많이 낳고 흩어져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많은 자녀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어요. 이때 사람들은 모두 같은 말을 사용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말을 쓰죠? 맞아요. 안녕하세요. 한국어를 써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요. 헬로 영어를 써요. 중국은요? 맞아요. 니하오 중국어를 써요. 하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같은 말을 써서 서로 말이 통했어요. 그래서 서로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들판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사람들은 그곳에 모여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서로 말했어요.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하게 구워내자.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영차, 영차. 사람들은 도시와 탑을 쌓기 위해 열심히 벽돌을 만들었어요. 영차, 영차. 사람들은 열심히 탑을 쌓아 하나하나 올렸어요. 벽돌을 쌓아 올릴 때마다 탑은 점점 높아졌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왜 이렇게 높은 탑을 쌓은 것일까요? 사람들은 높은 탑을 쌓아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높은 탑을 쌓으면 하나님처럼 높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죄예요. 이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흩어져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은 이 모습을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시며 결심하셨어요. 사람들이 죄 짓는 일을 멈출 수 있게 하기로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들의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은 서로 다른 말을 하게 하셨어요. 거기 벽돌 좀 더 만들어줘. 네, 집에 가라고요.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서로 다른 말을 하게 되자 사람들은 여러 곳으로 흩어져 같은 말을 쓰는 사람끼리 살게 되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어요. 사람들은 높은 탑을 쌓던 곳을 바벨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신 곳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은 또다시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을 거라는 무지개 약속대로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막기 위해 세상의 말을 뒤섞고 사람들을 여러 곳을 흩으셨어요. 이렇게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가장 높은 분이세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일까요? 함께 문장을 읽어보아요. 시작! 첫째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과 우리를 만드셨어요. 누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가장 높은 하나님만 세상을 만드실 수 있으세요. 두 번째를 읽어보아요. 시작! 둘째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누가 아침에 해를 뜨게 하고 밤에 달이 뜰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높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 문장을 읽어보아요. 시작! 셋째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거대한 홍수로 죄를 벌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을까요? 가장 높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세요. 이 모든 일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오직 가장 높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높은 분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높은 분이심을 믿나요? 아멘.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가장 높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건가요? 그런 사람들은 함께 구호를 외치며 다짐해 보아요. 함께 외칠 구호는 하나님이 가장 높은 분이세요. 예요. 함께 큰 목소리로 구호를 두 번 외쳐보아요. 시작! 하나님이 가장 높은 분이세요. 한 번 더. 하나님이 가장 높은 분이세요. 우리가 외친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높은 분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해요. 함께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가장 높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린 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말씀 따라 살기를 소망하면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물을 드린 우리 인연 초등부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을 내려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항상 지키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안디옥교회 유년 초등부 모든 친구들과 그 가족 위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